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119번째 허브 골마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마로는 싱크포일이라고 하는데요. 생긴 거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죠. 그리고 잎도 왜 싱크가 들어있을까요? 자, 그걸 보시죠. 일단 학명은 포텐틸라 안세리나 포텐틸라 카나덴시스 포텐틸라 렙탄스인데 이 앞에 있는 안세리나하고 뒤에 있는 두 개 카나덴시스 렙탄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속명은 같은데 종명이 다르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두 개하고는 성분이라든지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용 부위도 앞에 있는 거는 안세리나 같은 경우는 이걸 골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허브 전체를 쓰고요. 뒤에 있는 이걸 무슨 가뭄비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유럽에 있는 거고 하나는 북미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는 뿌리하고 잎만 씁니다. 자, 통명은 가락지 나물이네요. 통명은 영어로는 silver weed, cramp weed, goose grass, goose grass죠. goose pansy, moor grass, silver. 싱크포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골마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일단 five finger grass, quink foil, finger leaf, five fingers 그리고 세 번째 거는 European five finger grass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quink foil이라는 뜻이 바로 그 다섯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듀엣이나 트리오, 쿼르텟, 퀸텟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라틴어거든요. 이 퀸크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포일이 리브고 그래서 퀸크 포일 이게 영어로는 퀸크 포일이잖아요. 그게 다섯 잎이라는 뜻이죠. 직역을 한다면. 근데 맨 앞에 있는 것이 골마로 번역이 돼 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가락지 나물인데 하나는 북미에 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거 이거는 유럽에 있는 나물입니다. 이 실버 위드가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잎이 실버 형태죠. 형태가 아니고 실버 색이죠. 은빛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졌던 거고요. 북반부 원산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늪지대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줄기는 이제 기는 형태인데 사실 줄기가 없죠. 잎이 그대로 바로 줄기에서 나오는데 한 80cm까지 성장을 하고 잎은 긴 모양, 바젤이 긴 모양으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꽃은 앞에 있는 골마는 7월경에 그리고 뒤에 있는 가뭄비 나물 같은 경우는 6월경에 담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핍니다. 효능은 진경제나 수렴제로 좋고요. 이거를 뭐 물에도 해도 되고 우유에 우려도 됩니다. 이래서 설사나 이질을 치유를 하는데 이건 수렴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경련환야는 당연히 진경제로 쓰이는 효과고요. 그리고 차로 많이 쓰는데 그냥 이 골마만 차로 쓰는 게 아니고 밤, 허브 밤 있죠. 이 먹는 밤 말고 밤하고 BALM이죠. 점은 카모마일 이걸 3분의 1씩 섞어가지고 차로 우려서 먹기도 합니다. 피부, 구강, 인후염 치료에 도움이 되고 외부 수렴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차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하고 점은 카모마일하고 이 골마랑 합쳐가지고 3분의 1씩 똑같이 한 티스푼을 반 컵의 물에 우려가지고 약간 맛이 씁쓸한 모양이에요.
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꿀로 가당을 해서 하루에 한 컵이나 한컵 반을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골마, 그러니까 첫 번째 거죠. 다리기는 두 티스푼을 한 컵의 물이나 우유에다가 우려서 먹으면 되고, 이제 가락지나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기, 다리기, 파우더, 팅크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법이 있는데, 우리기는 티스푼을 한 컵의 물에 우려서 하루에 한컵 마시면 되고요. 다리기는 한컵 반의 물에 한 소주컵 정도의 뿌리 껍질을 이제 졸여서 한 컵으로 4분의 1컵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마시면 되고, 파우더는 4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씩, 팅크는 20에서 40방울씩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골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카페 271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잡초 취급을 받는데요. 나름대로 효과는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특히 이 차로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가 카모마일하고 밤차는 마셔봤는데 골마차는 아직 못 마셔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마셔볼 생각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